마돈나는 이제 독보적인 존재예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시대의 아이콘. 87년에 초대형 규모의 투어를 돌았잖아요. 그리고 89년에 새 앨범을 내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쇼펜과의 결혼 생활로 각가지 이슈를 만들어냈고 리믹스 앨범을 내기도 했죠. 그리고 영화에도 출연하면서 계속 언론의 입에 오르내렸다. 이때 필모그래피가 그 디스코그래피만큼 화려했던 건 결코 아니었어요. 하지만 마돈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영화에 나오고 결국 나중에는 이걸로도 성공을 얻지만 뭐 이거는 나중 얘기죠. 4집을 제작하기 전에 마돈나가 이런 푸념을 했다는 말이 있어요. 왜 계속 사람들은 내 음악에 비판적이냐면서. 그러니까 이전의 앨범들이 훌륭한 퀄리티를 보여줬음에도 이상하게 저평가받는데 화가 난 게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본인도 좀 더 많은 희로애락을 겪게 되고 이거는 후속 앨범이 이전보다 훨씬 진지해지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마돈나는 자신의 30대를 맞이하고 그리고 동시에 80년대를 떠나보낼 준비를 하게 돼요. 이 4집 Like a Prayer가 나올 때쯤에 펩시가 야망으로 똘똘 뭉친 마돈나한테 눈독을 들입니다. 야, 500만 달러 줄 테니까 새 앨범에 우리랑 협업 좀 하자. 그래서 500만 달러를 꿀꺽 하시고 펩시 광고를 찍게 되는데 이거는 신곡 Like a Prayer에 맞춰서 마돈나가 춤을 추는 아주 무난무난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마돈나가 이번에 핵폭탄을 터뜨리는 거죠. 때마쳐 나온 Like a Prayer의 뮤직비디오가 또다시 종교계를 건드리면서 마돈나 불매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살인 사건을 목격한 마돈나가 교회로 도망가고 거기서 만나는 흑인 성상은 성자가 되어서 백인들의 죄를 뒤집어 쓰게 됩니다. 불타는 십자가가 나오고 마돈나는 그 앞에서 춤을 추는데 종교계가 발칵 뒤집어지죠. 저 가수는 해로운 가수다 라는 성명을 발표를 하게 돼요. 펩시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광고를 폐기하고 500만 달러만 날려먹는 신세가 되는 거고요. 근데 또 결과는 대성공이죠. 논란은 마케팅이 되고 마돈나는 다시 한번 빌보드 1위의 영광을 쟁취. 듣기로는 교황이던 요한 바오로 2세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났다고 하더라고요. 기사 찾아보니까 나중에 마돈나가 아연 요청한 것도 다 거절하고 그래서 마돈나가 슬퍼했다는 뉴스도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거는 그런 논란이 없어도 1위를 할 곡이었다. 저는 마돈나 커리어를 통틀어서 이 곡이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락과 가스펠 사운드를 집어넣은, 모르는 분을 위해 설명하자면 마돈나의 보헤미안 랩소디 같은 대곡이에요. 마돈나를 깎아내리던 사람들도 이 곡을 듣고 나서는 입에 재갈을 물고 말았다는 그런 전설이 뒤따릅니다. 그리고 이 Like a Prayer 앨범 이후의 수록곡들도 사람들이 마돈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명곡들로 가득한데 그래서 이거는 죽기 전에 꼭 들어야 할 앨범 뭐 이런 리스트에 꼭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앨범이 돼요. 여기 수록곡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투영한 곡들로 가득하거든요. 내 자신을 표현하라는 Express Yourself. 이 노래의 뮤비도 마돈나 베스트 뮤비 중 하나로 손꼽히고 뭐 마돈나라는 가수를 대표하는 곡을 꼽으라면 아무래도 여러 곡의 이름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Express Yourself는 가수 마돈나가 아닌 사람 마돈나를 대표하는 그래서 흥행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외에도 자기 아버지를 원망하는 곡인 Oh Father가 있고 Till Death Do Us Part 같은 곡은 쇼펜과의
불안한 결혼 생활을 드러냈다는 해석이 있죠. 쇼펜과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혼을 하게 되는데 뭐 그렇다고 이 이혼이 마돈나의 활동에 영향을 끼쳤냐고 하면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마돈나는 쉴 틈 없이 사운드 트랙을 내고 투어를 때리고 베스트 앨범을 발매하면서 질과 양 모두 다른 뮤지션을 압도. 이런 거 보면은 참 저의 게으름에 자괴감도 느껴지고 좀 그런데 뭐 그렇다고 상업적인 일만 한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이 80년대를 마무리하면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하나 있는데 바로 마돈나와 LGBT 문화의 연관성이에요. 마돈나는 이성애자인데 마돈나와 LGBT 문화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제가 일전에 다룬 신디 로퍼 편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잖아요. 자신의 친구들이 에이즈로 죽어가는 걸 보면서 세상은 아직 그들한테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Like a Prayer 앨범 안에 에이즈 관련한 팜플렛을 첨부하는 등 그 나름대로 성소수자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에이즈는 성적 취향과 관계없이 발병할 수 있다. 콘돔을 끼고 관계를 하면 에이즈를 예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포함한 에이즈 전반의 실체를 알렸죠. 그리고 에이즈 환자를 위한 댄스 마라톤에 참가하기로 했는데 그때가 1989년 자신의 은사인 크리스토퍼 플린마저 에이즈로 잃기 1년 전이었어요. 마돈나가 미국 언론이랑 싸우며 산 말이 바로 이런 거예요. You say I have a responsibility as a mainstream artist, whatever. I feel that I am being responsible because I do deal with sexuality a lot in my shows and in my music. You know, I promote safe sex whenever I can. I put literature in my albums about birth control and using condoms. I am responsible.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마돈나가 단순한 어그로꾼이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한번 마돈나의 인터뷰를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공감하시는 건 이제 본인의 자유지만은 확실히 아, 이 사람은 확실하게 자신만의 신념을 갖고 움직인다라는 사실은 아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마돈나는 80년대 최고 가수를 꼽으라면 무조건 세 손가락 안에는 들어가는 아티스트가 되고요. 사람에 따라서 1등으로 꼽는 분들도 있죠. 4장이나 존재하는 작업물, 20년간 마돈나가 행사한 사회적 영향력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돈나는 그거를 여자라는 선천적인 불리함을 딛고 해냈기 때문이에요. 마돈나를 LGBT의 아이콘으로 만드는 노래가 1990년에 또 한 번 나오죠. 그게 바로 보그인데 이거는 원래 싱글로 나올 예정이 없었지만 곡이 너무 좋아서 그대로 싱글 발매된 케이스. 데이비드 핀처가 감독한 뮤직비디오가 또 아주 감각적이고 흑백으로 옛날 할리우드 분위기를 내면서 고전적이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선사하는데 그 노래도 그에 걸맞게 고전적이면서 아주 세련됐어요. 솔직히 지금 들어도 아주 매끈하게 잘 빠진 명곡입니다. 이 시절 마돈나는 본디 게이 커뮤니티에서 형성되었던 보깅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거예요. 저도 이 댄스를 스쳐 지나가면서 몇 번 본 기억이 나는데 이 댄스의 부흥을 이끌어낸 게 바로 마돈나라고 하죠. 이 노래는 마돈나 커리어를 통틀어서도 최고의 곡 중 하나고 그래서 Like a Prayer의 성공을 공백 없이 이어가게 된다. 그리고 뒤이어 나오는 게 바로 The Immaculate Collection이라는 본인의 베스트 앨범입니다. 이거는 마돈나 입문자들에게 있어 필수로 꼽히는 그런 앨범. 전 세계적으로도 3천만 장이 넘게 팔리죠. 그리고 여기서도 빌보드 싱글 하나 배출 하는데 그게 바로 Justify My Love예요. 이거는 거의 선정성을 극한으로 끌어올린 뮤비로 그 이름을 알리고 뮤비가 거의 야동이라서 MTV에서도 이걸 깠어요. 아 이거는 도저히 못 내보내겠다고. 근데 마돈나한테는 또 이런 논란이 게이득 아닙니까? 이 곡도 너무나도 당연스레 빌보드 1위. 마돈나는 다시 한번 세상을 약올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마돈나는 트립팝이라는 또 새로운 장르를 들고 나오는데 기존의 마돈나를 생각하는 대중이 또 한번 뒤통수를 맞은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시절 마돈나에게 가장 맞는 음악이었다. 아주 농밀하고 외설적인 기색이 노래에서부터 들려 좋아요. 마돈나가 2년 뒤에는 아예 섹스라는 이름의 책을 내버리면서 모든 걸 다 까버리지 않습니까? 91년에 나오는 마돈나의 다큐멘터리 영화 진실 혹은 대담에서도 그런 모습이 잘 드러나는데 아까 말씀드린 LGBT의 아이콘 마돈나와 선정성의 아이콘 마돈나를 모두 보여주는 다큐멘터리 영화예요. 1990년에 돌았던 월드 투어의 백스테이지 이야기죠. 마돈나는 모든 걸 오픈할 준비가 된 가수. 그 의미로나 퀄리티로나 아주 가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하고 무대와 무대 뒤의 모습을 칼라와 흑백으로 구분했는데 팬들한테는 마돈나의 인간적인 면이 드러나서 또 필충으로 꼽히는 영화이기도 해요. 여기서 마돈나는 스타가 아닌 사람이 되거든요. 밥 먹으면서 아버지랑 통화하고 어머니의 묘지를 방문하기도 하고 댄서들을 이끌고 공연의 디테일을 조정하는 등 정말 허물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화려한 스포트라이트의 이면에 외로
괴로워하는 모습도 나오고 그렇죠. 이런 솔직함은 지금 와서는 그렇게 특별한 모습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하지만 이게 1991년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 마돈나는 대중의 관심의 영역을 자신의 사생활로까지 확장했다. 이 영화가 스타 리얼 카메라의 어떤 시작점과도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로 마돈나를 다시 봤다고 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고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스타 다큐멘터리를 상징하는 그런 하나의 클래식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돈나는 자신과 그 게이 댄서들의 모습을 솔직하게 보여주면서 소수자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줬다는 평가를 받아요. 게이 댄서들은 마돈나 공연의 핵심, 그리고 그와 함께 핵심으로 꼽히는 게 바로 그 파격적인 퍼포먼스잖아요. 이 영화를 보면 마돈나가 경찰에 맞서서 나는 지지 않는다고 결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어떤 결의인가 하면 공연 도중에 자위 퍼포먼스를 할 건데 경찰이 나한테 하지 말라고 한다. 나는 굴하지 않고 이걸 해낼 거다. 이런 결의. 그리고 기어이 라이커 버진을 부르면서 그 퍼포먼스를 해내는 거죠. 이게 단순히 산티나는 퍼포먼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제가 2편에서 말씀드린 부분과 그대로 이어져요. 제가 굉장히 공감한 분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돈나는 마치 포르노 주인공 같은 퍼포먼스를 했지만 정작 그런 퍼포먼스에 가장 열광한 건 여성들이었다는 거예요. 판타지를 채워주는 것 같지만 어딘가 찝찝해. 반면에 마냥 생각 없는 퍼포먼스 같지만 분명히 이 안에는 숨겨진 의미가 있어. 진실 혹은 대담 영화의 다른 부분을 볼게요. 이탈리아 콘서트가 예정이 됐는데 바티칸에서 공연을 취소하려고 합니다. 마돈나는 이에 반박을 하죠. And takes you on an emotional journey, portraying good and bad, light and dark, joy and sorrow, redemption and salvation. I do not endorse a way of life, but describe one, and the audience is left to make its own decisions and judgments. 이런 내용이에요. 이건 또 마돈나가 미국 언론과 표현의 자유 갖고 싸울 때의 논리와 연결이 됩니다. The kids will go and ask their parents these questions, you know, if it provokes an open discussion about sex with their parents, I think this is a really good thing. 그래서 이 영화는 여러모로 마돈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영화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이 영화를 본 이후로 마돈나의 Express Yourself와 Keep It Together라는 곡이 훨씬 더 마음속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영화에서는 그 당시 마돈나의 콘서트가 얼마나 화려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블론드 미션 투어에서는 마돈나가 이전보다 더욱 규모를 키웠고 그래서 지금 봐도 세련된 엔터테인먼트 쇼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일은 전부 1990년에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돈나의 모든 무대 의상은 화제가 됐고 마돈나의 모든 퍼포먼스는 세간의 관심을 몰고 왔습니다. 보통의 스타들은 이미지 때문에 자신의 작업물이 묻힐까봐 걱정하죠. 하지만 전성기의 마돈나는 정반대, 세간의 관심을 갖고 놀면서 그 누구보다 능동적으로 이미지를 구축해요. 외줄타기를 반복하지만 그 선택은 매번 성공으로 귀결되었다. 하지만 마돈나에게도 실패는 찾아올 수밖에 없죠. 이후에 마돈나는 처음으로 선택의 쓴맛을 봅니다. 여태 몰고 온 논란의 정점을 찍으면서 음반 판매량이 확 떨어지는 위기를 겪게 돼요. Don't cry for me, Argentina. The truth is...